아우, 엉덩이가 찢어질 것 같다. 운동 시작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2주차 다리 운동, 하체 후면, 데드리프트 위주의 운동을 하는 날입니다. 데드리프트는 10회 할 수 있는 무게를 하시면 되고, RP로는 한 8 정도, 그리고 만약에 RP라는 개념을 모르겠으면 한 70% 정도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RP 베이스로 운동을 해야 되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다 보면은 그 저번 사이클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저번보다 조금 더 많이 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RP8이 조금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스트랩으로 맨날 드냐고 하는데 비결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좋은 바벨을 써야 돼요. 얘가 엄청 날카롭거든요. 제 손을 핥힐 듯이 날카로워서 손에 잘 안 빠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액상 초크를 씁니다. 초크를 쓰면 손에 마찰력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액상 초크가 조금 안 좋은 거는 얘가 피부에 엄청 안 좋아요. 손이 좀 망가집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건 상관없죠. 마지막 공유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에 대한 감을 익혀놓고 10개를 들 겁니다. 워밍할 때 파머스 워킹 맨날 하잖아요. 50kg짜리 덤벨 들고. 그걸 하고 난 뒤로 진짜 허리가 거의 안 아프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것도 하고, 제가 케이블로 다리 당기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제 허리를 빨리 강하게 만들어진 큰 공을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데드리프트는 10개를 하는 게 엄청 힘든 운동이거든요. 워낙 무거운 무게를 다루는 운동인데도 가동 범위가 길다 보니까 하면 진짜 심박수도 많이 올라가고 에너지도 엄청 많이 쓰고. 계속 찍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못하는 것도 찍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죠. 하지만 어썸 파빌이라는 프로그램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만큼 제가 실제로 그걸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걸 보여드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풀로 한번 찍어보고 있으니까 많이 좋아해 주십시오. 엉덩이가 아프다라는 느낌이 나야 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엉덩이에 느낌이 없는 분들은 좀 데드리프트의 주동근을 잘 못 쓰고 있어요. 뭐 물론 저도 한 세트 한다고 해서 엉덩이가 자극이 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한 2세트? 3세트 지나가고 나면은 엉덩이가 그 가슴 운동하다 보면 가슴 막 아픈 그 느낌 있죠? 그런 느낌 여기도 똑같이 나야 됩니다. 허벅지 익스텐션 쥐어짜면 쥐어짜는 느낌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늘렸다가 쥐어짰다가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난다면은 내가 분명히 운동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엉덩이한테 일을 시키십시오. 이 3세트 마지막 세트잖아요. 아, 이번에 스트랩 쓸까? 이런 생각을 매번 해요. 매번 하는데 또 스트랩을 안 쓰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엉덩이한테 일을 시켜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골반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움직이면 패턴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세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부분은 온라인으로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오프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프라인을 배워야 좋다는 아니고 일정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엉덩이가 찢어질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저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데 손가락도 찢어질 뻔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때 이제 하면 안 돼요. 이때 멈춰야 됩니다. 제가 원래 근비대 구간에는 훈련할 때 되도록이면 카페인을 안 먹거든요.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차피 근비대 구간은 퍼포먼스 향상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근비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퍼포먼스 향상일 때 빵 쓰려고 좀 아껴 두는 거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빌즈님은 300kg를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신 거 있어요? 그럼요. 데드리프트는 목표가 300kg입니다. 70kg에서는 300kg 드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컨벤셔널로 듣는 사람은 뭐 엄청 소수고 대부분 스모로 들긴 하는데 전 스모는 관심 없거든요. 전 오로지 컨벤셔널 한 40살 정도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 안 남았네. 혹시나 오해할까 봐 전 30대 초반입니다. 혹시 다음 운동 어떤 거 같습니까? 정지 스쿼트 하는 거. 근데 무게를 잠깐 보고 올게요. 뭐야 145네? 미쳤다. 이것도 스텝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조. 데드리프트랑 스쿼트 같은 애들 있죠. 정지 스쿼트도 스쿼트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그냥 전 기록이랑 비교해서 조금 더 무게를 올립니다.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스텝 방법이죠. 왜냐면 5-5-5를 무조건 성공하거든요, 저는. 성공할 수 있는 무게만 하기 때문에. 시력을 다 쓴 것 같아. 아무래도 정지 스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하단부에서 빵 치고 올라가면서 반동이란 걸 쓰기 때문에 그 반동을 제어하면서 내가 속도가 0인 지점에서 출력을 확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스쿼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그리고 이거를 연습을 안 하신 분은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운동입니다. 왜 와이프한테 에어팟 맥스 사줬다고 했잖아요. 아 네네. 조만간 뺏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딱 집중할 때만 쓰기엔 좋은데 그쵸. 그 이외에는 좀 안 좋아서 사실은 저도 이거 사실 스쿼트 할 때만 쓰니까 스쿼트 배드 할 때만 쓰니까 지금까지 안 나가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스쿼트에서 팁 하나 드리자면 무릎 보호대를 좀 벗고 하세요.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있죠. 무릎 보호대는 필수적이야. 무릎은 소모성 관절이고 무릎을 뭐 보호해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무릎 보호대는 뭐 자체하는 분들 대부분 다 끼거든요. 근데 무릎 보호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내가 무릎을 이렇게 접으면 얘가 그냥 이렇게 이만큼의 힘으로 펴주는 거예요. 이만큼의 힘을. 근데 이만큼의 힘을 사실은 내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그 성장 가능성을 좀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주변부를 결국엔 이렇게 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무릎 보호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내가 무릎을 보호하는 이 주변 근육들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무릎 보호대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무릎 보호대를 벗고 연습하는 기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비대하는 3주 동안은 무릎 보호대를 안 쓰고요. 스트렝스한 3주만 무릎 보호대를 씁니다. 꼭 무릎 보호대를 벗고 해보십시오. 돈 많이 됩니다, 이거 진짜. 전 개인적으로 스쿼트 할 때는 복압을 좀 많이 세게 잡는 편인데 어지럽습니다. 가뜩이나 여기 지하라서 산소도 부족한데. 정지 스쿼트는 좀 더 잘할 수 있긴 할 거예요. 오늘은 데드리프트 특화 워밍업을 했기 때문에 스쿼트 좀 웃기죠.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오늘 스쿼트 특화 워밍업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은 스쿼트가 어렵습니다. 스쿼트 워밍업 하실 때랑 조금 다른 루틴이 보이던데. 그렇죠. 조금 다르죠. 네. 베이스는 똑같은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주는 동작 자체가 데드리프트는 조금 더 데드리프트스러운 워밍업을 많이 하고 스쿼트는 조금 더 스쿼트스러운 워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쉬는 시간 몇 분 남았나요? 6초. 왜요? 질문하려고 했어요. 아 괜찮아요. 하세요. 더 쉬죠. 지금 그 정지 스쿼트를 하시는 게 최하단 구간에서의 출력을 훈련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출력도 훈련하고 네. 깊이를 통제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스쿼트를 깊이 앉으면 깊이 앉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깊이 앉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인데 내가 정말 그 깊이를 통제해서 앉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무게에 찍어 눌러져서 쭈그리고 앉아버렸냐
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지 스쿼트는 애초에 그냥 쭈그리고 앉는 사람들은 정지를 하지 못해요. 정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깊이를 통제하는 거에 대한 되게 좋은 감을 길러주는 운동이어서 꼭 추천드립니다. 모든 운동에 정지를 넣으면 되게 좋습니다. 하프 스쿼트를 하시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하프 스쿼트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프 스쿼트는 아무래도 이 대퇴사두의 텐션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다리도 복도 줄여서 조금 더 힘들게끔 운동을 할 수 있는 점에서 되게 좋은 고립 운동인데 저는 이제 스쿼트 하는 날 레그 프레스 하는 걸 보면 하프 스쿼트처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가동 범위를 줄여도 요 정도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프 스쿼트를 굳이 하지 않고 여기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레그 프레스에서 하프 스쿼트처럼 합니다. 왜냐면 그게 분명히 장점이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착안을 해서 합니다. 근데 레그 프레스 없을 때는 스미스 머신에서 이렇게 서놓고 그냥 하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1주차도 하체만 올라가고 2주차도 하체만 올라가서 사람들이 쟤긴 하체밖에 안 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메인은 끝났고 보조합니다. 170kg 10개입니다. 170kg 10개. 근데 어쩌면 12개 할 수도 있어요. 아, 양심네. 어째서 이게 메인 운동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걸까요? 일단은 가동 범위가 짧고요. 그리고 엉덩이가 낼 수 있는 힘이 알고 보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사실 엉덩이한테는 엄청나게 무거운 중량이 아니죠. 여기서 그냥 엉덩이 앞으로 쭉 나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네. 엉덩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제가 일반인들 치고는 많이 되는 편이긴 하지만 선수들 훈련하고 보면 다 대부분 200kg 이상씩 하거든요. 저는 이게 고중량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제가 고중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락아웃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약간 밑에서만 이렇게 하고 너무 자세가 야한가? 이러고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안 좋은 힙스러스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힙스러스트의 핵심은 엉덩이의 최대 수축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일자로 쫙 펴졌을 때 하중이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수축력을 더 강하게 시킬 수 있는 건데 이게 최대 수축을 하지 않고 여기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의미 없는 동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를 좀 범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스텝 방법을 생각하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그럼 무게가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그쵸. 끝없이는 못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을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 스텝 방법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정체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똑같은 횟수를 하는데 그 횟수를 하는 시간을 좀 늘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쉬는 시간을 줄이든지 뭐 예를 들면 사레레 같은 경우는 사실 못 늘어나거든요. 뭐 4kg에서 6kg, 뭐 8kg까지 늘어나도 그 이상은 좀 가기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큰 운동을 선택하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엉덩이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바벨 힙스러스를 하는 이유는 얘는 점진적 과부하가 어쨌든 계속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힙스러스 할 때는 뭐 힙서클을 껴야 됩니다. 옮기면은 제가 또 운동 효과가 한 30% 떨어집니다. 우리가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넣는 데는 엉덩이 근육 중에 뭐 대등근 이런 애만 좀 많이 일을 해요. 힙밴드를 껴줘야 이 힙밴드를 벌리느라고 뭐 중둔근 이런 애들이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껴줘야지만 실제로 다른 엉덩이 근육들이 많이 발달해서 이런 애들 꼭 껴줘야 됩니다. 지금 하는 운동은 보조 운동이자 약간 기능성 운동인데 제가 밟고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와중에 이제 데드리프트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완전 올라가서 할 거고 두 번째 세트는 발 앞꿈치만 두고 할 겁니다. 그 두 개가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첫 번째 세트는 발 전체 두고 데드리프트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왼발을 되게 잘하는데 오른발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밸런스를 좀 맞추는 데 많이 신경을 씁니다. 생각보다 남자 엉덩이는 강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너무 힘들다. 슈퍼세트로 레그컬을 해야 됩니다.
햄스트링 운동은 약간 하고 나면 찢어질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실수입니다. 허벅지 대퇴사두는 좀 느낌이 좋거든요. 뭔가 꽉꽉 차는 느낌. 뒤는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 고통스러워. 그 여기 패드를 대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3대 운동할 때 지면을 누르면서 올라와라. 뭐 발을 잘 밀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발을 잘 못 써요. 왜냐면 이 발목 자체가 올바르게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어쩔 수 없이 쓰게끔, 제가 만약에 저 밸런스 패드 위에서 이렇게 밀고 못 올라오겠죠. 흔들리니까 이렇게 넘어갔을 거라면, 아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가 알아서 이렇게 고쳐줍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되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평상시보다 발을 높게 들어서 이 무릎이 최대한 몸쪽으로 이렇게 붙어오게끔 하는 게 포인트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는 힘은 뭐 물론 대퇴사두도 쓰이지만 뒤쪽 이렇게 늘어났다가 밀면서 수축. 월요일날 할 때는 양발을 모은 다음에 이 몸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게끔 하면서 이 대퇴사두를 이렇게 쭉쭉쭉쭉 미는 운동이고요. 지금은 약간 바깥으로 벌려서 이 대퇴 이두가 늘어나게끔 이렇게 미는 동작이에요. 포커싱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힙이 많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오기 때문에 제가 상체 공진을 하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쵸? 요 자세에서 제가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가 늘어난 거예요. 여기 늘어났다가 굿모닝 하고 있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으로 상체를 고정시키는 가치로 밀고 있습니다. 아, 노르디컬 200g의 무게를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노르디컬을 할 때는 진짜 노르디컬을 하지 않고요. 케이블의 보조를 받아서 무게를 좀 줄여서 횟수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내려가는 거에 조금 집중해서 합니다. 오늘은 30kg 걸어놓고 8개 하는 날입니다. 지난 사이클 돌 때는 36kg를 걸었거든요. 아이고. 이 노르디컬은 아무래도 이렇게 무릎을 탕 접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미플렉션, 그러니까 무릎의 굴곡을 만들어주는 좋은 운동인데, 그때 이제 이 햄스트링의 하단부애들이 되게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발달하면 많이 발달할수록 무릎 부상도 예방이 되고 햄스트링 부상도 예방이 됩니다. 여러모로 좋은 운동입니다. 세상 무릎 안 좋아지는 운동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은 위험한 운동은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스쿼트를 매일 하지만 스쿼트를 만약에 못하는 사람이라면 스쿼트를 위험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겐 좋은 운동이 누군가에겐 위험한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사람과 좀 많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운동에 관해서는 헬스하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 헬스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갇히거든요. 그래서 헬스하는 사람, 맨몸 운동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양하게 운동에 대한 견해를 가져야 새로운 눈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끝. 2주차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